교수님, 찬미 성모님. 저는 생활의 기도 모임 지원자 김그라시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제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 은총을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중2학년 때 학교에 지각하지 않으려고 뛰어가다가 달려오는 2톤 냉동탑차에 얼굴을 맞고 앞쪽으로 튕겨나갔는데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멈추지 않아 아파트에 발목이 깔려버렸어요. 깨어나 보니 왼쪽 발이 완전히 돌아가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율리아엄마께 기도봉헌을 부탁해 올리셨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발목이 90도로 돌아간 상태에 뼈가 부서졌는데 살이 찢겨나가 복사뼈가 훤히 드러났고 발목에 동맥이 끊어져 맥이 뛰지 않는다며 교수님께서는 죽을 수도 있다며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너무 놀라 친정엄마는 율리아엄마께 또 기도봉헌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몇 시간 뒤 검사를 다시 했는데 발에 피가 통하게 되었고 끊어졌던 동맥이 완전히 정상으로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교수님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너무 놀라시며 신경이 죽지 않아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오른쪽 뒷머리에 큰 물혹이 생겨 풍선처럼 물렁했고 얼굴 뼈까지 깨져 눈알도 빨갛고 눈두덩이는 진한 피멍과 핏줄이 서고 얼굴은 퉁퉁 부었습니다. 교수님은 안면뼈 깨진 것은 수술할 수도 없고 그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친정엄마가 기적성수를 눈에 넣고 발라주시자 바로 눈에 멍이 사라지고 붓기가 가라앉아 잘 보이지 않던 눈의 시력도 회복되었고 세 번 눈에 넣고 바르자 깨진 얼굴뼈가 바로 치유되었어요. 친정엄마가 분무기에 기적수를 넣어 매일 뿌려줬는데 혈색도 좋아지고 뒷머리 혹과 얼굴을 다쳐 틀어졌던 치아도 정상으로 돌아오자 옆에 환자들이 신기하다며 기적수를 얻어가 그분들도 모두 치유를 받았습니다. 다친 제 다리는 진단이 11가지나 나왔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교수님께서 살기는 되었지만 다시는 못 걸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육이 괴사되고 있어서 발목을 잘라낼 수도 있다며 장애인이 될 확률은 90%라고 했습니다. 발이 너무 패어서 상처가 아물기에는 살이 부족해 피부 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식 수술은 다른 부위에서 살을 얇게 떠서 발등과 발목에 이식을 하는 것인데 성공률이 낮아 살이 까맣게 되거나 썩어버린대요. 다른 분들도 실패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수술할 때마다 율리아 엄마께 기도를 부탁드렸고 파워 강력한 엄마의 기도 덕분에 세 번 한 피부 이식 수술마다 100%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병문안을 왔어요. 기적수를 주길래 마셨는데 너무너무나 달고 꿀물보다 더 단 거예요. 못 먹겠다고 할 정도로 무지 달았습니다. 알고 보니 율리아 엄마께서 기도를 해서 보내주신 기적수였습니다. 엄마의 기도가 진하게 담긴 기적수를 마시고 바르며 못 걸을 수 있다던 의사 선생님의 말씀과는 달리 율리아 엄마의 기도로 저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기적적으로 치유되어 갔습니다. 수술 후 깁스하고 있는 동안 절대로 물이 닿지 않아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는데 친정엄마가 율리아 엄마께서 기도해 주신 기적수를 기부스 사이로 흘려넣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기적수 흘러간 자리가 세 살이 되는 거예요. 기부스 위로도 기적수를 뿌려주고 율신액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는데 이식된 피부가 원래 발등 피부와 똑같은 색으로 잘 어우러져 수술한 다리가 정상 다리보다 더 예쁘게 아물었다고 교수님도 놀라셨어요. 율리아 엄마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제가 금방 회복이 되어 걸어다닐 수 있게 되니까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예전만큼이나 잘 뛰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금세 아주 잘 뛰어다니게 되었어요.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사실만 신뢰하시던 대학병원 교수님께서 제가 빠르게 회복이 되니까 신기해하시며 이 아이는 정말로 하늘이 돌본 것이 맞는 것 같다 하셨어요. 퇴원 후 통원 치료할 때 교수님께서 지금 현재 뼈 상태가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걷지도 뛰지도 못할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잘 걷고 잘 뛰고 있으니 이는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도 확실히 기적적인 치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존심 강한 대학병원 교수님께서 이렇게 인정을 하시다니 저희 가족은 너무 기뻐 주님과 성모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율리아 엄마께 너무너무나 감사했어요. 저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빠르게 치유시켜 주시느라 얼마나 고통을 봉헌해 주셨을지 그 사랑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엄마께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셨기에 제가 무단횡단해서 사고가 났지만 보험 처리도 잘 되어 가정에도 도움이 되었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늘을 감동케 하시는 율리아 엄마의 사랑과 기도로 제가 이렇게 완전히 치유되고 새 삶을 얻었으니 어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퇴원한 뒤 성모님 집에서 피정이 있어 저도 치유된 두 다리로 피정에 참석했어요. 그때 율리아 엄마를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살려내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주신 그 사랑, 제 한평생 다 바쳐 예수님과 성모님 그리고 엄마를 위해 살아가며 보답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꼭 5대 영성으로 무장해서 엄마 똑 닮은 겸손한 작은 영혼이 되어 엄마께 위로와 기쁨을 드리는 딸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율리아 엄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과 성모님께 돌려드립니다.